혜민이 시험 쳤던 거에 대해서 해설 들으셨고요. 해설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험 채점한 건 이쪽으로 좀 숨겨놓고요. 보자. 에이, 5번 한번 해볼까요? 에이, 5번? 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쭉 읽고 해석하시고요. 왜 그게 답인지 얘기해 주세요. Those are my cats. My family loves them.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저것들은 나의 고양이들이다. 나의 가족은 그것을 사랑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도즈에 대해서 뭔 얘기한다는 거 같은데 도즈의 뜻은 뭐고? 저것들. 저것들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 저것도 있겠네. 이건 뭐지? That. 그러면 이것도 있겠네. This. This. 그러면 이것들도 있겠네. These. These. 오케이. 좋아요. 잘 이해하고 있고요. 안만 길어봤자. It. It. 그것. 애들은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 그러니까 여기 R 있고요. 무슨 격? 목적격. 그렇죠. 혜민이 이런 거 용어 좋아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C에 1번 한번 해볼까요? This is my t-shirt. 티셔츠? 어? It is brown. It is brown. 뭔 소리예요? 이것은 나의 티셔츠이다. 그것은 갈색이다. 오케이. 그래서 예.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죠? 둘 중에 뭐예요? 1번. 1번이고 이럴 때 보고 뭐라고 부른다? 인칭대명사. 그러면 뭘 대신 왔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인칭 대면서 뭐 대신 왔죠? 티셔츠. 오케이, 그냥 티셔츠라고요. 그거는 마이 마이 티셔츠. 티셔츠. 안만 길어봤자. 아, It. 무슨 격? 주격. 주격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계속해서. Now it is. 그럼 왜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지는 해석해 보면 될 거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것은 아, 이것은 This is This book이 뭐예요? This book. This book. 책 이것 뭐 이것은 책이다예요, 이게? 이것은 책이다. This is a book. 이건 책이다겠지, 그래. 이것은 책이다. 나는 this book을 물어봤는데, this book. this girl은 뭐지? 아니, 뭐야? this boy는 뭐야? this boy. 남자. this의 뜻은 없나요? 알겠어. I like this cat 뭐예요?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this는 아무 뜻이 없나요? 나는 오케이. 그것을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상하다. 왜 this book, this cat 디스펜을 왜 해석이 안 될까? 나는 이
고양이. 디스켓이 뭐겠어? 이 고양이. 이 고양이야, 이 고양이. 어? 그럼 디스북은? 이 책. 그럼 댓북은? 저 책. 저 책. 그러면 다시 4번 문장 해석? 이 책은 너의 선물이다. 너를 위한 선물이다. 너를 위한 선물. 이거 뭐라고 쓴 거야? 뭐? 아, 어, 이제 됐다. 그거는 너의 것이다. 그렇죠. 잠시만요. 이거 멈출 거. 멈출 거. 우, congratulations. 잘 썼네. 두 개 틀렸습니다. 공부하고 나서 찾아서 발견해서 때려잡아 주세요. 잘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뭔 설명했냐? 내가 yours 대신에 뭘로 바꿔 써도 된다 그랬는데 뭐로 바꿔 써도 된다 했을까요? Your pen. 그렇지. Your pen. 자, 그럼 방금 한 거를 말로 설명해 볼까요? 자, 무슨 격? 소유격 대명사는 뭐 더하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소유격 더하기 명사. 오, 그렇죠. 역시 어려운 용어를 좋아한다시피 잘 안 해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5번 해볼까요? The woman is a good singer. She Okay. The woman is a good singer. Her songs are amazing. 이거 뭔 소리예요? 수고했어. 카톡 보내주시고 수고했어요. 여자. 그 여자는 좋은 가수이다. 그녀는 노래를 잘한다. 그녀는 노래를 잘한다? 그녀는 이런 뜻이에요? 그녀는 노래 잘한다는 누가다 시가 싱스한다 이게 그녀는 노래를 잘한다고요? 아, 그녀의 노래는 아름답다. Amazing 뜻이 뭔지 단어할 때 했을 텐데요? 아 놀랐다. 하다시에요? 왜, 왜 있지? 놀라운 뭐라고요? 놀라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뜻이 어떻게 바뀐다? 놀랍다. 어떤이 어떻다 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격? 소유격. 오케이. 이거 한 단어로 한번 볼까요? 그녀의 노래. 한 단어로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안녕하세요. 헐스. Hers are amazing. 이렇게 해도 되겠고 Hers는 Her songs고 Her songs 한번 길어봤자 노래가 한 곡이야 여러 곡이야? 여러 곡. 한번 길어봤자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해보겠어. 다음 부분 쭉쭉쭉쭉. 그래서 B에 2번 해볼까요? Are you free this afternoon? Are you free this afternoon?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 you aren't. No, you aren't.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후에 자유롭니? 오늘 오후에 한가해?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I I'm not. I'm not 뒤에 뭐라고 그러던 거야 생일 때 말. I'm not free. This 그냥 afternoon인가? This afternoon이 무슨 뜻이에요? 이 오후.
오늘 오후라 했습니다. 이 오후는 무슨 이 오후입니까? 오케이. 그, you aren't 해갖고 틀렸어. 어? 근데 또 그럽니까? 그래서, are you fre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한강하니 그랬더니 뭐래요? No, I'm not free this afternoon. 내 뜻은? 아니, 나는, 오늘 오후에 한강하지 않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Are Jane and Laura sisters? Are Jane and Laura sisters? 했더니? No, they aren't. No, they aren't. 뒤에 생략된 말? No, they aren't. 어, Jane and Luna sisters.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Jane and Luna sisters.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제인과 루나의 자매니? 자매들이니? 어, 여기 나는 유가 안 보이는데 혜민이 유가 보이나 봐. 어. 제인과 오케이, 다음 과정. 통과. 난 제인과 로라. 아, 제인과 로라의 자매니? 누구는? 너는? 제인과 로라의? 여기 뭐 제인즈, 로라즈 이런 게 있나 봐요? 이거 다시 할 거니까 이 부분 다시 학습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뒤에 1번 해볼까요? 해석 좀 해달라니까요. Boats on the lake. There are boats on the lake의 뜻은? 호수에 배들이 있다. 오케이, 왜 there is 하면 왜 안 돼요? 어, 보트가 여러 개라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ere is a big clock on the wall.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저게 큰 시계 하나가 있다. 오케이, 3번. 어, There isn't. 계속 읽으라고 또 얘기해야 됩니까? A milk bottle in the refrigerator. There is no milk bottle in the refrigerator. 그래서 I go there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거기에 간다. 오케이. 그래서 there가 원래 뜻은 무슨 뜻이다? 거기에. 근데 얘가 뭐랑 같이 사용되면? 비동사. 이랑 같이 사용되면 무슨 뜻이다? 있다. 낫이 없으면 또? 없다. 있다 없다 라는 얘기할 때 쓸 수가 있는데 뭐 해야 될 때가 있고 there are 해야 될 때가 있고 there is 가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there are 한다? 안만 길어봤자 they 안만 길어봤자 it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중1 때 이런 거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해서 점검 받으시고요. 오늘 아니요 오늘 말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가요? 다음 갈 거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혜민이가 요거 한 게 몇 번이냐 하면은 7번이고 그 다음에 8번
8번은 클래스 카드와 시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카드 마찬가지 학습 마무리 하시고 스피킹 하시고요. 테스트 100점 받고 그 다음에 쓰기 시험 말하기 시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카톡으로 보내놔야지 내가 가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가요? 예. 네.